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전에 아침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므하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보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가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디의 아들 가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아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드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윕디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부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그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셋와 달매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또 성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후에 거의 2년여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도착한 곳은 바란 광야 위쪽에, 그러니까는 이제 홍해를 건너서 밑으로 내려가서 시내산에서 이제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 거기서 거하고 있다가 출발해서 북쪽으로 다시 올라가서 거의 가나안 밑에, 거기 이제 호르 이제 광야를 지나서 거의 이제 가나안 밑에까지 도착한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제 정탐꾼을 12명을 이제 보내게 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것이 전략적으로 그 땅이 어떠한지를 파악해가지고 전쟁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런 목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더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더 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제 바로 눈앞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허락하셨고 이제 더 이상 광야에서 헤매이는 그 텐트 생활, 그런 생활이 아니라 약속된 땅에 정착해서 그곳에 소산을 먹게 될, 그것을 기리면서 그 땅을 정복할 것을 이제 좀더 확신,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좀더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게 한 것이죠. 그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신명기 1장에 보면
이제 그 모세가 했던 어떤 고별 설교의 내용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라. 신명기 1장 21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태도는 12명의 정탐꾼이 과연 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그곳이 정말 우리가 전쟁을 해서 이길 만한 곳인지, 그런 관점 속에서, 그런 어떤 전술과 전략적을 위한 목적에서 그들을 파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그 12명의 정탐꾼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죠. 처음에 민수기 1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인구 조사 때 12명의 두령의 이름으로 나왔던 이름과는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들은 그 다음 세대들, 차세대 지도자들의 아마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렙과 여호수아, 호세아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갈렙은 유다 지파이었고 호세아는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대표로 해서 이제 정탐꾼으로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23절에 보면 그 땅에 올라가서 신광야는 가나안의 밑에 지방이고 그다음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마더기는 북쪽에 있는 하마더기 르홉이라는 것은 북쪽에 있는 지역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남쪽으로부터 북쪽에 아마도 나름대로 12명의 그 수령들이 그곳에 가면서 너는 어느 땅, 어느 지역으로 가서 정탐을 하라라고 아마도 약속을 하고 올라갔겠죠. 그래서 남쪽으로부터 가나안 땅의 북쪽까지 각각의 두령들이 이제 그 어떤 위치에 가서 이제 정탐을 하게 되는데 23절에 보면 그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서 둘이 막대기에 꿰어서 석류와 무화과를 따서 가지고 오게 되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근데 정말 그 땅에 보면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이게 얼마나 컸으면 그것을 막대기에다가 꿰어가지고 그것을 들고 올 정도였는가. 굉장히 지금도 그 지역에서 나오는 포도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포도가. 정말 이 막대기에 두를 정도로 엄청난 그 크기의 포도송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의 역할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정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된 좋은 땅이구나,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된 땅이구나라는 것을 사실은 그 보고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확신을 갖고 전쟁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인데 백성들은 전혀 반대의 결과. 우리가 내일 읽을 본문 속에 이제 그것이 나타나지만 어쨌든 그들의 목적은 달랐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들이 확신과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약속한 땅 그리고 출애굽했을 때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그것을 믿었다면 아무리 하나님이 정탐을 하라 할지라도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진군합니다. 전진합니다. 그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백성들이 아마 이렇게 나와야 될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뭔가 깨름직 생겼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은 달랐던 거죠. 하나님은 그 땅을 정탐하고 와서 좀더 확신을 가지고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도록, 전진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릿속에 생각을 생각한 거예요. 정말 그 땅이 우리가 정말 정복해야 할 만한 그런 땅인가 아닌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해서 어떤 일을 결정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믿음,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기적과 이적이 있고 순종하면 그 약속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케 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확신이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태도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서 이성적으로 머리를 굴려가지고 정말 우리의 머리를 굴려서
어떤 길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어리석은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그것이 우리 생각엔 지혜로운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생각인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그것을 신뢰하는 믿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우리가 순종할 때그 말씀을 하나님은 이루게 하신다. 아무리 우리 머릿속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을 때는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미련하지만, 미련한 것 같지만, 인간들이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그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것이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묵묵히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해야 될 믿음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 속에서 그 미련하게 순종하는 그러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미련합니까? 자기가 백세에 얻은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그것을 제물로 바칠 때 인간의 관점으로 볼때 얼마나 그것이 미련한 행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우리 중심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순종을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속에 정말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죠.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믿음에서 우러나는 순종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순종했다면, 말씀을 믿고 그저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그 약속된 말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을 믿고 전진했다면 더 이상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헤매는 그런 고통스러운 나날들은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심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의심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들이 아무도 그 땅에,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아무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신 것이죠. 그만큼 믿음의 순종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얼마나 다른 결과를 우리에게 나타내는가,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성을 따를 것인가, 믿음을 따를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우리는 이성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오직 약속의 말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